둘째 날 아침입니다, 여러분. 밥 먹으러 왔는데 지금 구독자분이 추천해주신 밥집을 갔었거든요? 돼지고기 특수부위? 근데 거기가 문이 닫았어요, 지금. 시장 안에 있는 흑돼지 먹으러 왔어요. 흑돼지 세트 600g짜리 53,000원 시켰고 공깃밥 두 개랑 된장찌개까지. 고기는 암돼지라서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잡내가 없어요. 흑돼지 특유의 이 털이 박혀있어. 미역줄기, 김치, 콩나물, 쌈장, 연나물, 마늘, 파채. 이거는 뭘 썼어요? 예? 네? 이거는 열겨 열채액젓. 아, 맛있겠죠. 멜더해 찍어가지고. 볼래? 잠깐만요. 밥을 끼고. 뭔가 껍질 좀 더 쫀득쫀득한 거. 명이나물에 싸가지고. 다들 한 말도 안 해. 맛있어. 맛있다. 쫀득쫀득 맛있게 클리어. 카라야? 내가 진짜. 감사합니다. 저도 먹고 싶어요. 맛있다. 아, 이거 같다. 흑돼지 그렇게 들어가요. 다 흑돼지 들어가요? 네. 그럼 저희는 오리지널을 시켰어요. 바로 먹을 거죠? 네, 바로 먹을 거예요. 저희 그로키가 해결됐습니다. 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뜨거운 거 먹을지 어떻게 먹어요? 호흡 불면서요. 호흡 불어주세요. 네. 입체 한 장까지입니다. 네. 맛있게 감사합니다. 드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우와. 호빵냉이야? 어? 안에 그냥 닭고기인데요? 알겠다. 알겠다. 양파랑 고기 다진 거. 양파랑 고기 다진 거랑 양념 조금 돼 있고. 맛있어.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여러분 완전 이뻐요. 대박. 와, 여기는 중문 해수욕장입니다. 리트리버도 있어요 여기. 귀여워. 저희는 이제 밥 먹으러 왔어요. 고등어네? 어제 먹은 고등어가 여기 있네요. 안녕 고등어야. 안녕하세요. 이거를 먹기로 했어요. 통갈치, 왕갈비, 전복, 고등어 구이. 고등어 구이. 잘 먹네. 우와.
얘는 딱새우. 딱새우 전복. 전복 왕갈비. 이렇게 통갈치 깔려 있고. 큰 뼈만 달라먹는 거예요. 고등어가 진짜 기름져. 자황고등어 아닌 것 같아. 생물 고등어야 이건. 그 크레이피시랑 똑같아. 껍질 까는 방식. 아, 절대 안 했지. 감자 또 하나 넣어가지고 으깨는 거지. 여러분, 저는 숙소에 있다가 너무 제주도 목걸이 안 먹은 것 같아가지고 애들이 입이 짧아요. 아, 숙소 바로 앞에 있네. 제주 토속 잔치국수. 고기국수 하나고요. 동백고기 하나하고. 아강발은 뭐예요? 아강발은 제주 족발에 맨 밑에 거. 아, 그럼 빵. 근데 그렇게 많이 먹겠어, 혼자? 그냥 동백고기랑 고기국수만 주세요. 먹을 수 있겠어? 아, 먹을 수 있어요? 저는 동백고기랑 고기국수를 시켰습니다. 고기국수고 동백고기, 돼지고기 수육, 돼지 사골 같은 그런 국물, 약간 돼지국밥 그런 국물 맛이. 고기를 이렇게 써가지고. 빠른 이것도 흑돼지예요? 비계가 좀 많이 있긴 했는데 흑돼지라서 그런지 몰라도 비계 부분이 좀 더 쫀득쫀득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나쁘지 않게 다 먹었던 것 같아요. 잘 먹었네. 네, 다 먹었어요. 그 돼지국밥에서 앞뜰 수 있는 면 내는 느낌? 사골 그거. 네네네. 돼지 사골이죠. 수구레 국밥. 수구레 국밥 8,000원짜리 시켰어. 아, 수구레가 뭔지 나와 있어요. 소의 가죽 껍질과 쇠고기 사이야 아교질. 여러분, 배추전이 서비스인가 봐요. 배추전 나왔어요. 홍비지? 홍비지 하나랑 수구레 주세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늦게 뭔가 다 걸릴 수 있다. 배추, 콩나물, 청양고추. 그냥 한국밥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육개장 같은? 아, 선지국밥 이런 맛이에요. 그 힘줄 이런 느낌이. 이렇게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2박 3일 동안 제주도 먹방 여행 행사까지 이렇게 무사히 끝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것들이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